KTV UHD 영상미학 모든 연령 시청 화면의 설작가 강상희 성우 공준호 김정후 남자 목소리는 화면의 설 여자 목소리는 자막입니다. 높은 빌딩과 아파트가 세워진 도심에 넓은 공원이 있고 인공호수의 물줄기가 그 중심을 가로지른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즐기는 공존의 도시. 잔잔하게 일렁이는 호수 위로 석양빛이 반짝인다. 시간, 빛으로 물들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파크, 송도국제도시. 공원 옆에 자리한 반듯한 고층 빌딩들과 호수 위의 곡선 조형물. 직선과 곡선. 그 조화로움이 빚어낸 풍경.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이 수상택시를 타고 호수 위를 달린다. 길게 이어진 물길 위에는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다리가 놓여 있다. 신록의 세레나데. 빛을 머금은 화사한 초록과 마주하다. 나무가 우거진 공원에서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이 풀밭에 펼친 돗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다. 커넬워크, 송도 국제도시. 수변 공원 좌우에 상업 건물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얕은 물이 흐르는 수변에는 입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연어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어제와는 또 다른 색으로 시간이 그려낸 빛의 도시. 해질녘 주황빛으로 물든 공원이 차츰 어두워진다. 빛이 쏟아내는 도심 속 색다른 이야기. 밤이 되자 공원을 둘러싼 빌딩에 경관 조명이 켜지고 호수 위의 곡선형 조형물도 화려한 조명을 밝힌다. 원인재, 인천시 문화재자료 5호. 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작은 언덕 한가운데 묘소가 있고 그 안쪽에 고풍스러운 한옥이 자리해 있다. 기와지붕 안쪽에는 한자로 원인재라고 적힌 현판이 걸려있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역사. 한옥마루에서 한복 차림의 여성이 남자의 한복 옷구름을 메어준다. 머리에 복근을 쓴 남자 옆에 족두리를 쓴 새색시의 한복 차림의 여자가 서있다. 능허대지, 인천시 기념물 8호. 아파트와 6차선 도로 사이에 큼직한 연못이 있고 그 안에 지붕이 육각형인 정자가 자리해 있다. 역사 속 긴 호흡은 현대인의 쉼터로 되살아나고 분수가 설치된 연못 둘레길을 따라 주민들이 산책한다. 연못 안쪽에 자리한 정자에는 한자로 능허대라고 적힌 현판이 걸려 있다. 더 브릴리언트 모터 페스티벌 송도 국제도시. 길게 쭉 뻗은 도로 위에 경주용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레이싱에 참가하는 선수가 헬멧을 쓰고 실드를 내린다. 도전은 성공을 부르는 최고의 마술. 10여 대의 경주용 자동차들이 휘음을 내며 출발하고 트랙을 따라 고속으로 달린다. 도심 속 가슴 시원한 질주 본능.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들 중에는 경주 중 범퍼가 깨지고 망가진 차량도 있다. 어둠이 내린 경기장에 가로등불이 켜진다. 전조등을 밝힌 경주용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커브를 돌며 줄지어 트랙을 달린다. 우리가 풍경이라 부르는 빛, 속도, 그리고 시간.
하늘에 높이 뜬 둥근 보름달이 화려한 도심의 밤을 은은하게 비춰준다. 도시의 색다른 풍경, 오늘도 새롭게 쓰는 역사입니다.